콜라 C입니다. 솔라씨가 뭐죠? 솔라씨는 솔라씨고 그리고 C 컬처 복합 문화 콘텐츠인데요. 네, 말이 굉장히 멋있는데 사실 그냥 저희가 좋아하는 거 좋아한다고 소개해드리는 콘텐츠예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오늘의 아티스트라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아티스트는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저희만의 유쾌한 그런 아시죠? 깡콩깡콩한 그런 느낌으로 인터뷰를 하는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아티스트한테 누구죠? 바로 어센틱 이즈입니다. 저희는 어센틱 키즈고요. 저희는 힙합 듀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듀오들 세 명. 듀오들 몇 명이냐면요.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 애완동물을 하나 서울대공원에서 한 마리 이제 고릴라 한 마리를 저희가 다 입양받아서 잘 앉아있고 입양받아서 왔는데 우선 저희 개인 소개를 같이 할까요? 네,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센틱 키즈의 랩과 또 디자인, 뭐 영상 제작 이런 것들 맡고 있는 지독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센틱 키즈에서 어센틱 키즈에서 어센틱 키즈에서 작곡을 맡고 있는 미니고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센틱 키즈에서 작곡, 믹싱, 랩, 노래 모든 거 다 하는 맞는 가르트 같은 미니고릴라 제 이름이요? 제이룸이 방송이야. 제이룸이 방송이야. 애들이 약간 모질라요. 어센틱키즈의 리듬, 탄생 비화 이런 걸 조금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센틱키즈는 어떤 음악을 하는 팀인가요? 네. 저희 어센틱키즈는 우선 힙합을 기반으로 하는 팀이지만 저희는 이제 힙합, 빵야빵야, 쌍수, 쌍기역 이런 거를 사실은 저희는 잘 못해요. 네. 저희는 공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느낄 수 있고 조금 커뮤니케이션 좀 달달하고 그러니까 주로 사랑 노래가 많아요. 사랑도 그렇다고 또 너무 막 이렇게 서정적인 멜로디가 아니라 저희는 외국 느낌 나는 외국 느낌 나는 찌질한데 가사가 좀 찌질해. 가사는 찌질해. 약간 외국에서 찌질한 남자가 하는 짝사랑. 어떻게 생긴 팀인가요? 저희는 그때요. 음악하면서 만나지 않았고 약간 옛날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동네 친구였는데 PC방에서 만났죠? 네, 동네 친구였는데 PC방 이 친구가 좀 그 양 동네 네. 그래서 PC방 갔는데 왜 갔죠?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말을 시키면 안 되겠어. PC방은 원래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어요. 아 우선 이 둘만. 그래서 하다가 조금 더 긴 서론이 있지만 같이 음악을 시작하고 이 친구가 1년 정도 먼저 시작하고 제가 1년 정도 뒤늦게 힙합을 시작했는데 힙합을 하다 보니까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보니까 너도? 서로 아니 이 자식. 왜냐면 이 친구가 처음 사귀다 했던 이미지는 되게 모범생에 되게 공공한 친구였어요. 힙합하고 되게 안 어울리는 친구였는데 제가 이 친구가 힙합한다는 소식을 듣고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죠. 제가 연락을 해서 만나서 이 친구한테 한 개씩 배우기 시작했죠. 이 친구한테 배우면서 그때부터 같이 해서 지금까지 9년 함께하고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와 함께한 지가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저랑 대학교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원래 피아노를 쳤던 친구여서 작곡에 원래 어렸을 때 꿈이 있었는데 좀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의 앨범에 한 80-90% 이상이 다 있습니다. 굉장한 미국이에요. 미국사. 네. 그렇게 저희 어센틱 키즈는 탄생했답니다. 근데 대체 어센틱 키즈 뜻이 뭔가요? 어센틱 키즈 설명해 볼래요? 오! 잘 모르겠네요. 네, 잘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기 눈짝 보고 있어요. 어센틱 키즈
키즈는요, 어센틱 그리고 키즈의 합성어인데, 어센틱 같은 경우는 단어 영어 단어 그대로 복사품이 아닌 원래 원문 약간 좀 진짜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키즈, 저희가 왜 키즈를 썼냐면 저희가 약간 악동 같은 이미지를 좋아해서 장난기 친구 악동한테 많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장난기 많은 모습을 이름에 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어센틱 키즈가 진짜 아이들. 제가 또 두 번째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제가 음원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네. 음원 깡패라고. 음원 공장은 아, 음원! 음원! 이러나 앨범 하나 내자? 고릴라님의 힘이 인정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음원이랑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음원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두 개를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가 각자 생각하시는 걸 말해줘도 되고. 네, 각자.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네. 가장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가는 거는 저의 솔로 EP 앨범에 DSLR이라는 앨범이 있었어요. 마지막 트랙이 아니고 6번 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나오고 있네요, 노래. 6번 트랙이 6번 트랙에 라이브 뷰라는 트랙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원래 좀 되게 메시지 담는 걸 좋아해요. 메시지 담는 걸 좀 제 얘기하는 거 되게 뭔가 그게 어머니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말 그대로 라이브 뷰, 어머니 삶을 제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목을 굉장히 잘 지은 거예요. 왜냐면 그 DSLR이라는 앨범 자체 컨셉이 뭐 2번 트랙은 뭐 렌즈, 3번 트랙은 뭐 여기 봐요. 카메라 요소들을 제목으로 따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만들었었거든요. 뭐가 센스가 있으시네요. 그거 좋아합니다. 의미부여가 있고 저희가 어르면 어머니한테 들려드리기 조금 미안하기도 한 내용들이어서 감추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이제 어머니한테 들려드리게 됐죠. 근데 어머니가 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그걸 보면서 좀 괜찮았어요. 그걸 보면서 아 그래도 그러니까 음악 할 만 난다. 그 다음 또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준 트랙은 저의 싱글 앨범 중에 너 때문에 못 자라는 거예요. 싱글 앨범이 사실은 그냥 제가 이제 작곡을 이 두 친구만 하니까 저도 이제 슬슬 작곡을 조금씩 해볼까 싶어서 뚱땅뚱땅했는데 비트가 괜찮은 거예요. 여기 노래 해봐야지 해가지고 막 깽깽깽깽 노래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싱글을 원래 안 내려고 했던 게 이 곡이 좀 짧아요. 제가 만든 곡이어서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다 한 거니까 그리고 뭔가 기념비적으로 해보자, 싱글을 내보자 싱글을 네. 냈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한테 사랑을 받는 래퍼들이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네? 볼펜 때? 그래서 그러면 다음은 서울대공원 이곳이 미부님? 저는 되게 막 이 친구 스모 EP에 들어있는 말해줘라는 곡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얘가 되게 좋아해요. 그게 이런 방식으로 좋아해요.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10분 안에 대단한 거 같아요. 얘네 좀 쉬고 있는데 제가 그냥 컴퓨터로 뚱뚱뚱 하고 있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됐더니 내가 비트를 많이 찍어요. 찍어오는 것 중에 정리를 한 번씩 해요. 이제 얼마 정도 기간마다 정리를 한 번씩 해서 안 쓸 건 바로바로 이거 삭제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하는데 그날 이제 저희한테 들려준 게 저희가 이거를 왜 쓸까? 해가지고 바로 야 이 지구본을 켜버리자 했는데 이게 의외로 공연장에서 저희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킹겟 이너프라고
영어를 못하면 못 칠 수 있어요. 압니다. 그래서 제가 차이가 난 이유가 제가 휴가 나왔을 때 만든 노래인데 첫 번째 휴가 나와서 만든 노래인데 제가 비트를 만들고 엔지니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만들자 녹음까지 다 하고 3박 4일 동안 그 짧은 그 3.4초 약간 3.4초에 랩덕 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이대로 가기 좀 아쉽다 6일 찍자 근데 그때 장비가 없었어 저희가 흑수저라서 장비 없어가지고 흑수저 핸드폰으로 핸드폰 그때 막 되게 안 좋은 핸드폰이었는데 그 편집 다 끝내고 3박 4일 안에 내고 들어갔다 근데 그대로 무상하게 붙였다 내가 나와서 이제 이 곡이 아깝다 이렇게 묻긴 아깝다 그래서 둘 다 변혁을 하고 나서 지금을 발매했는데 그리고 아주 팔리지 나요 여러분 어색해주세요 치면 나와요 무덤에서 팔을 퍼서 꺼내놨더니 아이고 여기도 팔이 있는 거 같아 다시 들어 어색히 기재를 하는 하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케어라는 앨범 케어 케어 좋아요 케어가 잠깐 앉아 구두고 저희가 아예 모를 때 우리가 들어봤는데 그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진짜 진심으로 진심 진짜 리얼로 네. 우리 막 샤워하면서 듣고 막 그래 네, 맞아요 두살 때도 듣고 왔어 소리 가요 야 노래 들어봤는데 물어보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사도 되게 제가 되게 좋아해요 약간 이 가사를 어떤 느낌으로 썼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키 어느 가사가 이제 그 제도 오빠한테 옛날 얘기하는데 나도 알아 그런 기분 지금 갈 때 너한테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친구 사이인데 그러니까 저는 좋아하는 상태죠 저는 좋아하는 상태인데 그 친구는 이제 힘들 때만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들 때만 연락해도 괜찮으니까 나한테 연락을 해라 나는 널 좋아하고 있으니까 진짜 나를 채워줘 기타처럼 앉아 쉬다 가도 좋으니까 나한테는 약간 스네보적인 친구가 프로 짝사랑인데 짝사랑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가 예전에 냈던 그 믹스테이프인데 어떤 거 짝사랑 아니 그냥 그 믹스테이프 제목이 짝사랑이었어 짝사랑 과정이죠 시작부터 짝사랑 포기하는 과정 혼자 처음 좋은 거에다가 근데 이 친구는 삶이 짝사랑이야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돼요 벌써 맞아 게임할 거예요. 네, 겜돌이들에게 네, 질문을 할 건데 앞으로 럭키가 어떤 방향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토킹 어바웃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마지막 주쯤에 저의 솔로 EP 앨범이 나오게 되고요. 8월 말쯤에 이제 저희 처음으로 어필을 내는 정규 앨범 처음인 것 같아요. 착착하기네요. 네, 첫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고. 마지막 목표죠. 거의 최종 목표가 최종 목표가 뭐냐면 사실 저희는 이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가지는 게 저희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엔터테인먼트를 차리는 게 음악 외적인 것도 뭐 음악적으로도 아니면 뭐 음악적으로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단체를 만드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죠. 그래서 뭔가 그러려면 무엇보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저희가 좀 더 유명해져야 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발로 열심히 그리고 좋은 음악을 만들도록 하겠고 저희 음악이 뭐 이렇게 힙합답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해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런 거를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면 네. 저희는 사실 저희는 힙합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음악을 저희 음악을 하기 때문에 힙합에 국한받고 싶진 않아서 네. 아, 좋은 말이에요. 그런 걸 네, 잘 열심히 하고 있고 도마시와 네. 함께 네. 열심히 해나가는 어센티키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